자요, 지금부터요, 착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착오하고 치수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착오는 뭐냐?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을 착오라고 하는 것이고, 사기는 의사표시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신은 신원보증서면에 사인하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제3자의 기망 때문에.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사기라고 하면 큰일이다. 왜냐? 신원보증서면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착오의 문제는 나타날 수 있어도 사기의 문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은 이러한 사실을 제3자의 사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이지 이것이 사기라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착오는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착오가 있다고 할지라도 취소권을 행사하지 말자. 즉 취소권 배제하기로 한 특약. 이 특약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착오는 취소해도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착오의 경우는 손해가 있어야 돼. 착오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착오가 돼.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있어야 돼. 즉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춰야 돼. 즉 동기의 착오만으로는 착오가 아니다. 그 동기가 표시가 돼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 그것을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기의 경우는 동기의 착오,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중요 부분의 착오를 했다. 즉 기망을 당해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했다. 그러면 사기로도 취소하고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망을 당해서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 그 말은 착오는 아니지만 사기에는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기는 손해가 있냐 없냐를 따지 않는다. 사기는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때문이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죠. 그러니까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착오하고 사기의 차이점이고, 착오는 뭐냐?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으로 표의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요건에서 일반인 상대방 입장에서. 그 다음에 착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시험에 나온다. 법률의 착오죠.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됐다. 즉 내가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는 것을 몰랐다. 그것을 법률의 착오. 그것은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이죠. 하지만 그 동기의 착오가 표시가 되면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듯이 동기의 착오도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첫 번째 대부분 동기의 착오이다. 두 번째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동기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착오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된다. 표시가 되면 표시는 객관적이죠. 그래서 동기가 표시가 되면 그것은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가 있다. 그 표시된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된다. 인정. 그런데 그 동기에 대해서 표시가 반드시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동기를 표시하고 그 표시된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만 되면 되고 그것을 의사표시의 내용을 하기로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동기죠.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착오로서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발된 경우는 반드시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유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귀속 해제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귀속 재산이라고 잘못 알려줬다. 그래가지고 내가요, 그것을 국가에 증여했다, 이 말이죠. 국가에 증여를 하게 된 이유는 귀속 재산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걸 동기죠. 그것이 누구 때문이다? 공무원 때문이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그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는데 경계를 침범했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 말이죠.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이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돼요. 이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증명을 하냐? 취소를 하려는 자, 다른 말로 표의자, 다른 말로 착오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인가 아닌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암기하면 되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건 시가나 가격에 관한 착오. 평당 100만 원인데 105만 원으로 잘못 알았다, 이 말이죠. 면적이다, 지적이다, 지분에 관한 착오. 즉 땅을 4평의 땅을 샀는데
그 중에서 0.211평이 부족하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착오가 아니다. 그런데 이 면적의 것도 면적이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면 착오가 될 수 있고 가격도 너무나 차이가 크다 그러면 착오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 착오가 아니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가 있더라 그런데 그 가압류가 무효이더라 이 말이죠. 그럼 결국 가압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차용금 채무, 차용금 채무를 뭐라 한다? 소비에 들어가죠. 차용금 채무인 줄 알고 보증을 썼어.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한 구상금에 대한 준소비대차더라. 준소비대차. 그러면 차용금을 뭐라냐?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란 말이죠. 준소비대차도 무상편무계약이죠.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죠. 그래서 차용금 채무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나 알고 보니까 구상금 채무에 대한 준소비대차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착오로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고요. 착오인 것은 뭐냐? 타인 소유물이죠. 타인 소유물인 줄 알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을 했어. 그런데 타인 소유이더라. 그러면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고,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 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재건축 조합이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이다.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3억 8천이 추가로 났다 이 말이죠. 착오이다. 그런데 그 양도소득세는 계약을 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더 나올지 덜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장래 불확실하다. 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고, 농지가 1200평인 줄 알고 샀더니 그 중에서 600평이 하천 부지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토지의 현황 성질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질이 농지가 아니고 하천이다 이 말이고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A라는 건물인 줄 알고 계약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B라는 건물이다 이 말이죠.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그래서 중개업자의 말을 믿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 착오를 유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주채무자,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것도 뭐가 된다? 착오에 해당한다.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 해서 무조건 취소한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중대한 과실은 뭐냐? 동장 과실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의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고, 이러한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한다? 취소를 못하게 할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을 한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를 못해서 유효가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뭐냐? 고려청자죠.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즉 20에서 30평 정도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착오를 유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를 못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그것을 이용을 해 악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표의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언제나 취소를 못한다 그러면 안 돼.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취소를 못하는 것마다 공장 건축이죠.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면 되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너만 몰랐다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할 수 없는 것 정확하게,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 취소할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착오에서는, 착오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요. 임의규정이죠.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면 취소를 못하죠. 착오를 유로 취소하죠. 그것은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해도 손상 책임이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화해계약을 했죠. 교통사고에서 화해계약. 화해계약을 사기를 당해서 화해계약을 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인해서 화해계약을 했다.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느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느냐.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요
분쟁의 목적인 분쟁의 목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 그때만 취소하는 것이고 원칙은 취소가 안 된다. 하지만 사기의 경우는 화해 계약을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재단법인은 설립하는 자가 재산을 출연을 해 출연하는 출연 행위에 착오가 있단 말이죠. 그런 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번 중요하죠. 매매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선인 경우도 전부로 반환해. 그런데 나중에 착오를 했다고 한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 그러면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착오는 임의규정이니까 취소권을 배제하고 있는 약정, 그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이거다고 그러면요. 착오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종료물의 착오이고 어느 것이 종장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종료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건 시가나 가격, 면적이나 지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특히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것은 뭐다?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 보증한다고 보증을 했는데 구상금 채무에 대한 준소비대차더라 이 말이죠. 차용금은 소비대차, 그것은 구상금 채권은 준소비대차.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착오에 해당하는 것, 우리가 착오에 해당하는 것, 주채무자의 동일성,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다른 물건을 잘못 매수한 경우,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 건축설계사 자격요무, 그 다음에 타인 소유물. 타인 소유물은 원래 착오가 아니에요.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매도인의 소유, 임대인의 소유가 아닐 때 착오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말한다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